박근혜 대통령이 일자리 창출과 투자를 가로막는 규제들을 한꺼번에 단두대에 올려서 처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규제에 대한 대통령의 표현이 계속 강해지는 걸 보면 규제 개혁이 힘들긴 힘든 것 같습니다. 보도에 정준현 기자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오늘 국무회의에서 암덩어리 규제들이 여전히 요지부동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정부 부처가 있어야 할 이유를 소명하지 못하는 규제는 단두대에 올려서 일괄 폐지하는 이른바 규제 기요틴제를 확대해서 규제 혁명을 이루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규제 타당성 여부를 조속히 검토해서 일자리 창출과 투자를 가로막고 있는 규제들은 한꺼번에 단두대에 올려서 처리하게 될 것입니다. 박 대통령은 이어 아무리 좋은 경제 정책이라도 타이밍을 놓치면 무용지물이 된다며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이 제때 추진될 수 있도록 내년도 예산안에 조속한 처리를 요청했습니다. 특히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부정부패 척결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방위사업 비리 문제, 국민 혈세를 낭비해온 문제들에 대해서는 과감하고 단호하게 가려내서 국민 앞에 밝혀내야 할 것입니다. 불필요한 규제를 암덩어리라고 지칭하면서 단두대에서 처형하듯이 없애야 한다는 박 대통령의 수위 높은 발언은 규제 개혁에 소극적인 채 무사 안일로 임하는 공직사회에 대한 강한 경고를 담고 있습니다. SBS 정준영입니다.